부산 남구 문현동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롯데캐슬 인피니에. 세대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지금 59A타입 앞에 나와 있는데요. 59A타입은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맞통풍 구조로 총 518세대로 이뤄지며 침실 3개와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알차게 구성됩니다. 지금부터 세대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캐슬라이프가 펼쳐질 우리 집 현관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어서 현관부터 밝고 화사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양쪽으로 넉넉한 사이즈의 신발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 가족의 사계절 신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신발장 하부에는 자주 신는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은 물론 워킹케어 선반이 있어 젖은 신발이나 흙 묻은 운동화, 부츠 보관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현관부터 입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 공간과 마감재가 곳곳에 쓰였는데요. 신발장 안쪽을 보시면 우산꽂이 겸용 소화기 거치대인 캐슬 세이프티 박스가 제공되며 바닥은 미끄럼 방지와 강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포세린 타일로 시공됩니다. 현관 디딤석은 라돈 방출 위험이 적은 엔지니어드 스톤이 적용됩니다. 또한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이 보이는데요. 사생활 보호는 물론 외부 소음 차단과 단열 효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데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중문 역시 안전을 위해 비산 방지 유리가 적용됩니다. 입구 측면에는 편리한 생활을 위한 아이템이죠. 스마트 생활 정보기가 있어 외출하실 때 이곳에서 조명과 가스를 한 번에 제어하실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은 물론 내 차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끔 내가 주차한 위치를 잊어버리거나 대리운전을 통해서 주차한 경우 한 번쯤 헤매셨을 텐데 이제는 월패드를 통해 차량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스마트하겠죠? 이렇게 현관부터 입주민을 위한 디테일이 대단한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침실 1로 왔습니다. 자녀방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은 크기인데요. 해가 잘 드는 큰 창이 있어서 채광과 환기도 문제가 없고요. 한쪽에 파우더형 붙박이장이 보이는데요. 셔츠나 긴 옷을 비롯해서 화장품도 수납하기 편하겠죠? 이렇게 자녀방에 딱 맞는 붙박이장이 하나 있으면 따로 가구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간이 숨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짠! 아이의 공부방으로 꾸며놨는데요. 이곳에서 공부하면 성적도 쑥쑥 올라갈 것 같죠? 잠깐 이쪽을 볼게요. 침실 1과 침실 2에는 음성인식 네트워크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엘리야, 불 꺼. 엘리야, 불 켜. 이렇게 간단한 명령어를 통해 조명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아이의 공부방으로 꾸며진 이 공간은 침실 2인데요. 롯데캐슬 인피니엘에서는 옵션을 통해 가족 구성원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침실을 다양하게 꾸며보실 수 있습니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분들이라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이를 위한 스터디룸으로 꾸미실 수 있고요. 넉넉한 의류 수납 공간을 원하신다면 드레스룸으로도 꾸미실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공간이 되겠죠. 복도 팬트리까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수납 강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고려해 보시길 바라고요. 옵션 미선택 시 일반 침실로 꾸며집니다. 다음은 공용 욕실입니다. 요즘은 욕실을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욕조가 있으면 아이들 씻기기에도 좋고 반신욕을 하면서 하루의 피로도 푸실 수 있겠죠? 그리고 거울 일체형 슬라이딩 도어 욕실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안쪽으로 넉넉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욕실 용품을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도 있고요. 드라이기 거치대와 매립형 콘센트까지 꼼꼼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세면대 하단을 보시면 욕실 용품을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세심함이 느껴지죠. 여기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계절 쾌적하게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모두의 공간 거실입니다. 중소평형인데도 굉장히 넓지 않나요? 바로 롯데캐슬의 특화 설계 덕분인데요. 이 기본 천장고에 우물 천장까지 더해져서 개방감을 한층 높여드렸고요. 이 판상형 구조답게 거실창과 주방창이 마주보고 있어서 시원한 맛통풍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내 모든 창을 철제 난간이 없는 유리 난간을 적용해 탁 트인 조망은 물론 고급스러운 외관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지 벌써부터 부럽네요. 여기 거실 곳곳 우리 집을 더욱 빛내주는 마감재와 인테리어들이 적용됐는데요. 바닥은 강마루로, 벽은 실크 벽지로 시공되며 거실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실과 안방에 기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이것만으로 굉장히 세련됐는데 여기서 끝나면 롯데캐슬이 아니죠. 거실 스타일업 패키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간접 조명과 픽처 레일로 곳곳에 포인트를 준 천장 옵션과 유럽산 세라믹 아트월을 비롯해 시트 판넬로 마감한 벽부 옵션, 거실과 복도, 주방까지 유럽산 포세린 타일이 적용되는 바닥 옵션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우리 집을 꾸며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방입니다. 여자들의 로망을 한 곳에 담은 주방인데요. 제 마음을 심쿵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D자형 구조로 조리 동선은 최소화한 반면에 공간 활용도는 높여드렸고요. 수납 공간 역시 위아래로 넉넉하게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방 상판을 보시면 센스 있는 주부들의 완소 아이템이죠. 내구성이 강하고 청소가 용이한 엔지니어드 스톤이 기본으로 적용되는데요. 옵션을 통해 벽면까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주방 가구와 가전도 굉장합니다. 롯데캐슬 전용 미드웨이 선반과 유럽산 3단 서랍장, 와이드 사각 싱크볼과 3구 가스쿡탑, 침리형 렌즈 후드, 전기 오븐, 음식물 탈수기, 10인치 주방 TV까지 모두 기본으로 제공해드리니까요. 몸만 오시면 되겠죠. 이쪽으로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둘 수 있는 공간인데요. 요즘에는 인테리어를 위해 냉장고 장을 짜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브제 냉장고 수납에 딱 맞춘 냉장고 장과 특화 수납장을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주방 안쪽으로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둘 수 있는 넓은 다용도실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공간 안방입니다. 확장 시 안방 발코니 전체가 확장되기 때문에 보다 넓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거실 창과 같이 유리 난간이 적용된 큰 창이 있어서 채광과 환기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벽은 실크 벽지로 마감되며 안방에도 수납을 강화한 아이템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화장품과 각종 패션 소품을 수납할 수 있는 화장대와 함께 옆쪽으로 드레스룸이 제공되는데요. 시스템 가구가 설치되어 있어 자주 입는 계절 옷을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붙박이장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슬라이딩형 붙박이장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시공된 모습은 59B타입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부 욕실은 깔끔하게 샤워 부스와 넉넉한 수납장, 비데가 제공되고요. 바닥 난방이 적용되기 때문에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9A타입을 둘러봤는데요. 화이트톤의 깔끔한 인테리어와 특화 설계를 통한 넓고 여유로운 공간감, 넉넉한 수납 공간까지 입주민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는데요. 여러분도 직접 현장에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